현존 최고의 복서 카넬로가 비볼에게 무기력하게 패한 충격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경기 당일 각각 비볼과 카넬로의 코치들은 너무나 상반되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카넬로가 기술, 스피드, 체력, 그리고 멘탈까지 비볼에게 탈탈 털리자 에디 레이노스 코치는 카넬로에게 비볼을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말하며 괜히 무리한 욕심 부리지 말라고 충고하는데요. 경기를 직관한 타이슨도 깝깝함을 느꼈던지 2차전에서 카넬로가 비볼을 잡을 수 있는 팁을 영상을 통해 공개했죠. 제가 앞선 영상에서 다룬 소재이기도 하는데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시면 더욱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타이슨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기자가 비볼에게 직접 질문을 하자 비볼은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No, I didn't see what Mike said, to be honest. But jab, it's like, you know, key for everything. If you use more jab, it's not bad. Mm-hmm. It's only better every time, you know, for me, for him, for everyone. Use the jab, it's easy. It's easy advice, but it works every time. Yeah. 얼핏 보면 비볼은 타이슨의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교과서적인 대답을 일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인적으로 왠지 비볼이 냉담하게 타이슨을 돌려깎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무역하자면 잽을 제대로 알고 많이 쓰면 좋지만 글쎄 나에게 카넬로의 잽이 과연 통할까? 뭐 많이 시도해봐. 뭐 이런 느낌?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올린 영상에도 많은 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달아주셨습니다. 잽은 그만큼 발도 빨라야 하는데 카멜로는 발이 느린 선수이기 때문에 비볼에겐 통하지 않을 것이다. 타이슨의 잽은 잽이 아니라 거의 스트레이트 수준이다. 카멜로는 타이슨만큼 빠르지 않다. 타이슨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다. 비볼의 냉담한 반응을 보면서 그도 비슷한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본의 아니게 저는 비볼에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뇌피셜을 조금 섞게 되었는데요.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쨌든 두 선수의 2차전은 슈퍼 미들급에서 열릴 거라고 보도가 되었는데요. 과연 2차전에서 타이슨의 조언대로 카넬로가 잽으로 재미를 볼지 비볼이 카넬로와 타이슨을 패키지로 묶어 개망신을 줄지 기대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잊지 마시고 그럼 아디오스!